오늘도 찐다 여포사. 아우 막 파기 지금 장난 아니다. 어? 지금 장난 아니야. 내 지금 방송이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 방송 아니면 진짜 옷다 벗고 싶 지금 다 벗고 싶다 진짜. 아우. 아 나가가지고 그래 뭐 팥빙수 한 그릇 먹고 오자 얘들아. 응? 자 해운대 팥빙수 먹으러 갈게. 응? 예? 뭘 와게? 온신이야. 파주 줄게. 아빠. 여기 그 로데오 왔는데 가십니까? 방송 보고 전화했는데 가고 미친. 아 배불러. 아 이제 팥빙수의 비밀이 팥에 닿았다. 할머니 장사한 지 얼마 됐어요? 응? 장사한 지. 뭐라고? 장사한 지 얼마 됐어요? 뭐라고? 뭐 하라고? 장사한 지 얼마나 됐냐고. 10년 넘었죠? 10년? 10년 안 넘었어요. 아, 이었고, 본대 한 사람은 우리가 인수 받았지, 그런. 팥. 그때는 손님 없었다. 손님이 없었다고. 그래. 매인들 하고 나서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아하는. 이래서 한 데가 있나? 그렇지. 이래갖고, 진짜 있으나 모르겠다. 자, 서 들어오세요. 근데 파미스 먹으러 왔다. 어? 내 생일 예전에 그 뭐야? 그 뭐냐? 생활에 다니는 나왔던 곳이지. 아직 안 갔네. 갔어. 그래. 아, 오늘 쉬는 날이네. 아빠 그 저기 내 뜨는 있어. 여기 뭐가 올라가? 이거 뭐가 올라가? 예뻐. 여기 뭐가 올라가? 야, 한 명만 못 하자, 얘. 아, 시원하게 찍이네. 이제 팥빙수 진짜 맛있다. 웬만하면 설빙이고, 어? 그 팥빙수 전문점에서 먹는 거나 가격도 훌륭하고 진짜 맛있다. 다시. 동물원 바다 코끼리 구경하듯 보고 간다고요? 미친놈이네. 김무선이 미친놈이네.
피 많다. 밥에서 좀 먹, 일단 먹고 닦을게. 예, 우리 리디 다이너님 감사합니다. 가격 2,500원. 해운대 옛날 팥빙수. 형 며칠 전에 저 평화 달에 나왔던 그 집인데, 아, 뭐 더울 때는 뭐 단거 필요 없다. 팥빙수 이거 한 그릇만 먹으면 되나. 좀 더 맛있게. 아, 맛있게. 아, 머리야. 팥죽하고 단팥죽하고 팥빙수하고 똑같이 파는데 겨울에도 판다. 겨울에도 사계절 다. 팥빙수를 우리 형들 휘 저어서 먹잖아요. 근데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. 어? 얼음하고 팥하고 같이 떠서 이렇게 비비지 말고 그냥 먹어야 맛있어. 얼음, 우유, 팥, 복숭아 속에 딱 들어가는데 드시러 오세요 형님들. 팥빙수 보세요. 아, 이 집은 팥으로 승부를 낸다. 진짜 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아니, 맛있죠? 맛있어요. 네, 맛있죠? 나 매일 물어. 맨날 드시러 오신다고요. 옆에 어르신도 맨날 드시러 오신대. 아니, 아무것도 안 들었어. 빙수에 팥하고 얼음하고 우유하고 저거 복숭아 조금 위에 조금 들어있는데 이거 뭐 뜨끈뜨끈 안 들어도 된다. 팥 자체가 완전 사고다.
꽉꽉! 아우 이빨 시려 뭘 쳐다보노? 나도 그럼 보는데 왜 쳐다보노? 미친 커플 아니야 저 더워 죽겠는데 손 떡 잡고 미친 새끼. 더워 죽겠는데 미친 새끼들 손 꾹 잡고.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저것들이 이상한 거야. 날 더워 죽겠는데. 어? 나도 그거 처먹자고 돌돌 쳐다보고 앉았다. 맛있다. 아, 이빨 이빨 지대다. 아, 씨발. 밥인지 모르는데 하나도 안 더워요. 진짜 맛있네 이게. 한 그릇이 2,500원이요. 단파죽도 2,500원. 야, 여기로도 묻겠다. 이 먹으니까, 아까는 막 더워서 죽는 줄 알았거든? 먹으니까 더울 줄 모르겠네. 시원하네. 드시러 오세요, 형님들. 야, 진짜 맛있다. 내가 맛있다면 맛있다. 내, 우리 형님들한테 늘 이야기하지만, 맛 없으면 맛있다고 이야기 안 하니까. 2,500원이면 좋지요. 여기 오셔갖고 단팥죽도 드시고 팥빙수도 드셔보세요.
아우 숨이 안 쉬신다. 아우 클리어했습니다. 뭐야 이거? 옆으로 채울까? 어? 옆으로 채울까 얘들아? 어? 그럼 채울까? 참자, 참자. 그래 먹으면.